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를 끝내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모레 오전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드루킹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댓글 조작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중고교생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 집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